우리가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가설 검증할 때 쓰이는 게 바로 p밸류죠. 이제 p밸류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. 먼저 펑션 알아볼까요? two-sided p-value. 요거는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네요. two-sided p-value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one-sided가 아니고 two-sided예요. 어떻게 되냐니까 normal probability above.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위에 펑션이 있습니다. 혹시 잊어먹었으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. 혹은 normal probability below 곱하기 2 합니다. 어떤 경우냐니까 either direction입니다. 그러니까 either direction 어느 한쪽이 아니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 이상이라고 한다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마이너스 2 이하도 포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만약에 그래서 x가 이게 mu보다 큰 값이다. 그러면은 above 펑션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해내고, 그죠? probability를 구해내고,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주는 거고. 그게 x가 마이너스, 0보다 작은 값이다. 마이너스 값이죠.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찬가지. normal probability below 값에서 곱하기 1을 해서, 어느 쪽이든, 양쪽 다 걸치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two-sided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distribution에서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, 왼쪽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경우 이 수치에 해당하는 것을 오른쪽에도 같이 곱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대주는 거죠. 그게 p밸류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뭐예요?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. 기본적으로 normal probability above는 특정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, 그리고 그래프로 보자면은 여기서 선을 하나 끊는다 그러면은 선을 끊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above고 왼쪽에 있는 게 below예요. 그죠? 근데 이게 CDF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CDF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요 그림을 보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. 그죠? 오른쪽에 있는 경우나 왼쪽에 있는 경우 above는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고 below는 왼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p-value는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더라도 거기다가 왼쪽에도 똑같은 크기를 가져오는 거고, 그리고 왼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면적도 똑같이 가져오는 겁니다. 그래서 p-value는 기본적으로 양쪽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. 그래서 two-sided이다. 양면, 양쪽 사이드를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. two-sided p-value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470이고 평균은 500이고 그리고 시그마는 15.8이다 라고 했을 때 요 470이라고 하는 그 동전을 1000번을 던지는 거예요. 1000번을 던져서 앞면이 470번이 나오는 경우, 그죠? 이 경우는 below죠. normal probability below에서 어떤 값이 나오죠? 어떤 값이 나올지 볼까요? normal probability below 가져와서 코드를 하나 더 넣어보죠. 그대로 복사를 해서 딱 붙였습니다. 짜잔 해서 그럼 0.028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0.0287이라고 하는 것은 요 470이라는 숫자가 나올 그게 0.0287 요만큼이란 말이죠. 요만큼. 그죠? 0.0287 이만큼인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은 요만큼 0.0287이란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런데 p-value는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? 그럼 얘와 오른쪽에 이만큼도 같이 합쳐서 p-value를 도출을 합니다. 그 도출된 값이 얼마냐니까 곱하기 2에서 0.057이 나오는 거죠. 0.057이라고 하는 것은 p-value가 95% confidence interval로 하게 되면은 95% 안에 들어오는 값이죠. 그죠? 0.05에다 뒤에 7599가 붙잖아요. 이건 이 부분은 95%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. 지금 제가 끌고 놓은 이 비율. 이만큼이 95% 안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null hypothesis를 reject 할 수가 없죠. 그죠? 평균이 500이다라고 하는 null hypothesis를 reject 할 수가 없다. 이 표본은. 그죠? 이 표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? 1000번을 던져본 겁니다.
그 1000번을 던져본 표본을 통해서는 리젝트 할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. 595.5 530이에요. 529.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좀 있습니다. 그래서 above에서 계산해봤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0.061 얘도 null을 리젝트 할 수가 없죠. 그죠? 만약에 531.5 사실 532예요. 532인데 531.5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한 딱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. 0.5로 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와져요. 이 경우에 보면은 0.0463입니다. 얘는 어떻게 되나요? 95% 범주 바뀌죠. 그죠? 따라서 얘는 리젝트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실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. 이 테스트 하는 게 요겁니다. 요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. 요 부분이 테스트 가능한 부분이 요 명칭이 여기 있죠. 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 시뮬레이션이에요. 요건데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여기다 표현을 한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니까 1000번을 하는데 동전을 1000번을 던져서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. 0.5 이하인 경우 랜덤 베리어블이 0.5와 같거나 뭐 이하거나 한 경우 1을 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제로입니다. 1000번을 던져보는 거죠. 그래서 헤드가 어떻게 되나요? 530보다 더 크다. 사실은 530보다 더 크거나 뭐 더 적거나 이렇게 양면인데 제가 지금 하나만 남겨놨습니다. 그렇죠. OR 이 부분을 제가 빼놨네요. 이만큼. 또는 헤더가 470보다 작거나 왜냐하니까 P밸류는 양면이잖아요. 그죠? 양면으로 계산하는 겁니다. 이 경우에는 Extreme Value Count를 하나씩 올리라 이 말입니다. 이렇게 1000번을 던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느냐 하니까 1000번을 반복합니다. 따라서 몇 번 던지나요? 총 100만 번을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죠? 1000번 던지기를 1000번 반복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평균을 냈을 때 그 1000번 던졌을 때 530번 이상 또는 470번 이하로 헤드가 나왔을 경우 이것을 땅땅 올린단 말이죠. 근데 530과 470은 수치상으로 위에서 보니까 여기서 531 혹은 529.5 지금 얘와 얘 사이죠. 그죠? 얘와 얘 사이입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0.62 그리고 이 경우 532라고 하죠. 532인 경우는 0.46이 되는 거죠. 0.612라고 하는 것은 6.1%라는 말입니다. 그죠? 1000번을 던지면 61번, 618이니까 62번, 1000번을 던지면 62번 정도가 이러한 평균이 논다는, 이러한 평균보다, 그러니까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정도의 오차, 플러스 마이너스. 그죠?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해주니까, 이렇게 해준 겁니다. 530보다 크거나, 혹은 470보다 작거나, 양쪽으로 해준 거죠. 그죠? 이 경우가 논다는 거예요. 이 경우가 논는 것이 62번. 정도 된다는 거죠. 던져보는 겁니다. 실제 던져서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떠요. 몇 번 났나요? 57번 넣은 거죠. 그죠? 또 던져볼까요? 또 던져보면은 74번이 나왔습니다. 또 던져보죠. 또 던져보면은 이번에는 이 수치 속에 들어갔네요. 그죠? 이 수치 속에 들어갔고 또 던져보고 하면은 100번 던지면은 6번 정도가 이 수치 속에 들어야겠죠. 왜냐니까 요 p밸류가 6.2가 나왔잖아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p밸류 그러니까 524.5 525죠? 하면 0.061 526.5 얘는 527이에요. 527의 경우에는 0.047 4.7% 정도가 요 정도 평균으로부터 27 정도, 플러스 마이너스 27 정도의 이격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4.7%라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?